우리가 한국인이죠. 예. 지구에 살면 지구인이죠. 우주에 살면 우주인. 우주에 살면은 우주인이에요. 우주인. 우리가 이미 우주인이에요. 아, 근데 이거를요. 뭐 누군가가 지금 이 우리 회장님께서 연구하고 한 거를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? 훔쳐갔을 때 나한테 득인지 실인지만 따져보면 돼. 누가 이걸 훔쳐갔어? 예. 뭐 우리는 주인이라고 봅시다. 예. 누가 훔쳐가면은 손해예요, 이익이에요? 예를 들어 그 기술로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그가 보면은 손해죠. 회장님은 연구만 했으니까. 그런데 벌고 싶은 돈이 얼마인데? 아, 저는 잘 모르지만. 어차피 돈 벌어가지고 쓸 건데. 그들이 벌어가지고 쓰면은 내 일이 줄어들잖아요. 아, 그렇게 생각하세요? 어, 그럼요. 내가 밭을 막 메고 있는데, 밭 메는 거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누가 따라 맨다. 그러면 좋은 일이지. 아, 그러네. 오케이. 그러면 사실 걱정은 없네요. 네,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꼬지 할 일도 없네요, 결국은. 저 해꼬지는 내가 그 사람의 이익을 막았을 때. 막았을 때 해꼬지를 하는데, 그러네. 요 일은 누구 이익도 막지 않아. 이건 인류를 위한 일.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. 아하. 와. 나 지금 꿈 꾸는 것 같아요, 솔직히. 현실을 꿈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. 맞습니다. 실제 현실. 꿈이니까 사실을 아는 거야. 그래서 다 확인하고 재미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. 아,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. 와. 우리가 생각이 떠오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. 예. 그 표현이 재밌어요. 떠오른다. 예. 태양이 떠오른다 똑같은 말을 해. 태양 떠오르기 전에 있었어요? 예. 있었어요. 예. 생각 떠오르기 전에 있었던 거야. 근데 떠오르는 생각을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예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그래서 입에 뱉지를 못해. 떠올랐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얘기하면은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말을 그쵸. 못했어요. 그렇게 아이디어들이 다 죽어갔어. 이제는 원래부터 있던 거요. 안 떠오르지. 원래부터 없었으면은. 그렇죠. 그래, 떠오르는 것은 원래 돼 있는 거다. 실현만 하면 돼. 원래 돼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쉬워요. 예. 공기 발전기 원래 돼 있으니까 만드는 게 쉽잖아. 아,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원래 있는 것하고 실현하면 돼.제목은 공기 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실현. 주남식 주식회사 NON 그리드 회장에게 계십니다.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.01%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.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 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.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.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?